안녕하세요. 세운병원 조수치료실 이주연입니다. 오늘은 팔꿈치 통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있는 테니스 엘보, 즉 외측 상가염에 좋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질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눌러주세요. 통증이 있는 팔꿈치 바깥쪽 가장 튀어나와 있는 뼈를 먼저 촉지 후 약간 아래로 이동해서 근육을 만져줍니다. 이때 세 번째 손가락을 움직였을 때 움직임이 느껴지신다면 그 부위를 1분 정도 충분히 마사지해줍니다. 통증에 있는 팔꿈치에 손등을 위로 향하게 한 뒤 주먹을 쥐어줍니다. 때 반대쪽 손을 이용해 아래로 고정 후 팔을 쭉 펴서 스트레칭합니다. 20초 시행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20. 통증이 있는 팔의 전완, 즉 손목 아래를 반대쪽 손을 이용해 고정 후 주먹을 쥐어줍니다. 그 후 위쪽 방향으로 10번 시행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이번엔 손목을 뒤집어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한 뒤 10번 시행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잘 따라해 보셨나요? 운동을 시행했을 때 통증이 있다면 바로 멈춰주시고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운동을 시행하길 바랍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운동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